오늘의 박희진입니다. 연이은 경기 한파로 인해 몸도 마음도 추운데요. 에너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적인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단 직원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회장의 답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진단시 이광섭입니다. 2017년 정부년에는 더 좋은 건강, 행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즐겁게 힘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저는 그 제로에너지 빌딩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세종시에 건축할 제로에너지 빌딩을 설계를 하고 그걸 확산해서 세종시의 제로에너지 타운을 그 기획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오스코스의 어떤 그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운영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권 관리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10만 돌파 꼭 쟁취하겠습니다. 활력? 자상한 아빠? 일과 가정의 양립? 행복? 독서? 애인? 생각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게 나간다. 일만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주말에 집에 가니까 좀 힘들게 지냈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해는 좀 더 활기차게. 올해 제 딸이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 안에서 있을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있거든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자. 마음 수련을 위해서 책도 한 달에 한 권씩은 좀 읽자. 마지막으로는 건강인데요. 원래 자전거를 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자전거 쪽으로 좀. 그 애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아, 올해 안에는 꼭 지금 눈이 왔는데 내년에는 같이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성경아 사랑해. 고맙습니다. 아, 이게 직원들한테 여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정유리입니다. 다시. 잠시만 끊어갈게요. 네, 괜찮아요. 반갑에서 한갑 정도 핍니다. 이건 편집해주세요. 제도가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